한효주의 비하인드. 이번 해피니스 제작 발표회하러 고양시? 예. 강아지시는 없어? 우리 그때 아니 나 경림언니한테 카드 잠깐 조그만한 거 써야 되는데 경림언니가 오늘 사회 본다고 시트에 있길래 반가워가지고 어제 조그만한 거 하나 샀거든. 난 경림언니를 정말 좋아해. 경림언니가 내가 중학교 때 제일 처음으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연예인인 거 알아? 빠져 빠져 늘게 빠져버려 그거 할 때 이거 아는 거 모르지? 모르겠지? 여기 해피비가 구 청주 내가 청주 살 때 최근에 딸기를 하고 있었어. 밤에 왔는데 딸기 하기 전에 대기하는 뭐 잠깐 돌리는 곳이 보였나 봐. 근데 말도 안 되게 거기서 만난 거야. 진짜 용기내서 사인 좀 사이드도 맞아. 없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도 올려달라고 해서 찾는데 사실 사진이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없어졌나봐. 올릴만한 사진이 없더라고. 아쉽게. 사실 가을 겨울 되면은 뷰티 인사이드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 반창고는 포터가 매력 있었지. 말려고 했다! 그때 진짜 복식으로 배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내가 그 하려 얼마나 연습했는지 몰라. 지금 해피니스의 이 캐릭터도 약간 결이 조금 그동안 했던 작품들 중에 뭐랑 그래도 좀 제일 비슷하다고 해야 되나? 그랬을 때 반창고 캐릭터랑 좀 비슷한 것 같아. 결이 되게 솔직하고 거침없고 좀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어떤 그게 무서웠는데 이제는 좀 겁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액션을 몇 년 동안 하면서 강해졌어 좀. 한효주의 비하인드. 역을 맡은 배우 한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대본을 읽었는데 대본도 너무 재밌었어요. 욕심이 났죠? 죽어! 빨리 가! 해피하게! 피! 피땀 눈물! 니! 니랑 내랑 스마일 지으면서 해피니스 보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나 진짜 못 보낸다. 야. 야. 안 나와. 아니야. 이렇게 했어요. 오.
잘 어울린다. 지금. 와 누나 근데 진짜 좋아. 예? 아! 누나가 이렇게 쓰고 한효주의 비하인드 입니다. 많은 사랑과 시청 많은 사랑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늘 너무 반가워가지고.